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인파이터입니다. 3월 22일자 기준이고 이 영상은 차후에 패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인파는 아이덴티티가 기력 게이지와 충격 게이지로 이루어진 마나 코스트가 없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기력 스킬과 충격 스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스킬들을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사이클을 계속 무한적으로 돌리는 그런 캐릭이에요. 그런 캐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 스킬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류의 특화된 각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캐릭은 바로 이제 극의 채술이죠. 옵션이 기력 에너지의 자연 회복 속도가 600% 6배 증가죠. 기력 스킬의 피해량이 60% 증가하지만 충격 스킬의 피해량이 감소한대요. 이거는 노란색 스킬, 기력 스킬 쓰는 채술 인파들이 쓰는 각인입니다. 이 충격 단련은 반면에 충격 스킬 피해량이 20% 증가하며 매초마다 최대 충격 에너지의 4펄 회복한대요. 이거는 반대겠죠, 당연히? 기력 스킬을 덜 쓰고 충격 스킬 위주로 쓰는 인파이터들이 채용을 하는 각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쓰는 인파를 채술 인파, 이걸 쓰는 인파를 충격 인파라고 그래요. 충단 인파, 충단 인파라고 합니다. 자, 먼저 알아볼 거는 이 충단 인파인데 충단 인파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인파를 볼 때 특성을 봐야 돼요. 특성 중에 특화라는 게 뭐냐면 충격 스킬의 피해량이 올라갑니다. 즉슨 충단 인파는 특화라는 걸 많이 올려서 데미지를 뽑아내는 그런 캐릭이에요. 아니 그러면 특화만 올리면 치명은 어떡하냐? 그래서 치명도 줍니다. 얘는 치명을 좀 더 주면서 특화까지 챙겨야 되기 때문에 1415 유물 악세 세팅이 가능해지는 시점부터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 전설 악세, 영웅 악세, 전설, 유물 이렇게 올라올수록 등급이 이 추가 효과에 붙어있는 치명 저런 걸 특성이라고 하는데 특성의 합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명을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유물로 올라오면 그 유물 아이템을 끼는 1415레벨 추천 레벨로 드립니다. 치명은 보편적으로 충단인파는 요즘 900에서 1100 정도를 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특화를 가는 노신속 캐릭이에요. 그리고 템은 최종적으로 사멸템 4개 치명타 확률이 20% 있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예정 적을 타격 시 치명타 확률 올라가죠? 해서 여기서 치명타 확률을 좀 땡겨오고 해서 이런 세팅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충격 인파이터는 우선순위가 직업각인이죠. 충단을 먼저 우선순위로 채워주고요. 그 다음 원한, 그 다음 예둔, 기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 흡수입니다. 노신속 캐릭이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전기 흡수로 채우는 거죠. 근데 나는 정읍이 없어도 무난하다 그러면 저주받은 인원도 괜찮습니다. 해서 각인은 그렇게 5개를 채용을 목표로 가면 되고 우선순위는 방금 말했던 순서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킬입니다. 스킬은 일단은 충단 인파이기 때문에 충격 스킬을 좀 많이 채용하는데 이 3호트리가 거의 고정화되어 있어요. 3호트리란 앞서 말한 거와 같이 기력 스킬 3개, 충격 스킬 5개로 구성된 3호라는 의미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일단 전진의 일격입니다. 기본적인 스킬이고요. 1 전진의 일격은 4만 주시면 됩니다. 4. 트라이포드는 공격 준비로 공격에 적중 시 3초간 공격력이 N% 증가합니다. 따라서 선행 스킬이 되겠죠. 스킬 돌릴 때 이걸 쓰고 센 걸 쓰고 그런 식으로. 다음 맹호격입니다. 맹호격도 피해 증폭이 있어요. 파티 시너지 버프고요. 받는 피해가 8초간 6% 증가하는 보스 바피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라이포드는 집중이라는 걸 찍었고요. 충격 획득량이 늘어나는. 그리고 세 번째 트라이포드는 거친 분쇄입니다. 이것도 자기 버프예요. 타격한 적의 수만큼 공격력이 N%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레이드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앞자리수 지금 제 기준 4렙 기준으로 13.6%겠죠. 이걸 봐주시면 되고 용의 강림입니다. 세 번째 용의 강림은 이제 순간 포착의 화신 출격에 대파격을 했는데 딜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강인함을 채용을 해줘도 되고 이제 일망타진입니다. 일망타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킬이냐면은 이제 요런 스킬이에요. 치명이 터지면 확률로 스킬 쿨타임이 초기화가 되는 그런 스킬인데 이게 DPS가 어마어마합니다. 고특화 캐릭에게. 해서 신속한 준비, 방금 초기화가 되는 트라이포드입니다. 신속한 준비, 그리고 광인, 그리고 보강된 타격인데 상황에 따라서 단일 타격도 채용을 하긴 합니다. 그 상황이란 본인의 치명타가 낮을 때를 의미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일 타격이나 신속한 준비, 보편적으로는 1, 1, 1을 채용을 하는 스킬 트리가 되고 일망타진은 속행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킬, 죽음의 선고입니다. 이제 메인 스킬 중 하나인데 이 축선은 자체 개수도 엄청 큰데 설명을 좀 읽어봐야 돼요. 충격 에너지가 0에서 25%일 경우는 15% 데미지 증가,
26%에서 50%일 경우 30, 51%에서 75%일 경우 45, 76%에서 100%일 때 경우 60%, 최종적으로 60% 피증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충격 스킬을, 충격 게이지를 76에서 100%일 때 써야 됩니다.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눈, 단일 타격, 충격 폭발 이렇게 트라이포드를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풍룬을 꽂아서 약간의 속도를 더 얻습니다. 그리고 회심의 일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압도룬을 꽂아요. 무력화가 중상이기도 하고 이 스킬은 상당히 셉니다. 은은한 데미지가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급소 타격, 인대파열, 통달을 찍는데 경우에 따라서 빠른 준비도 찍기도 합니다. 본인이 스킬이 좀 남는다, 부족하다 하면은 빠른 준비를 찍기도 하고요. 두 번째 트라이포드는 집중 표적을 해서 파티원 무력화 시너지가 있거든요. 이걸 찍게 되면은 보세요. 허수아비를 보시면 X자로 이렇게 빛나죠. 이게 무력화 증가예요. 이렇게 떠 있을 때 때리면은 파티원이 주는 무력화 피해량이 20%가 더 늘어납니다. 경우에 따라서 무력화가 부족하면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데미지를 위해서 인대파열을 찍습니다. 용출권입니다. 용출권은 번개 주먹, 냉정한 타격, 용의 북눈을 찍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장렬하는 주먹을 찍음으로써 치명타 100%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용의 분노를 찍습니다. 이 스킬은 약간 조금 좀 공중 홀딩 시간이 있어요. 이걸로 이동도 되고 약간 좀 유도리 있게 좀 멋있는 그림도 찍어내면서 딜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스킬이에요. 초신성 폭발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이거는 이제 빠른 준비에 꿰뚫에 무회전 타격 고정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걸 채용할 필요가 없고요. 요렇게 가시면 되고 이제 요 스킬은 요런 스킬이에요. 엄청난 홀딩 시간이죠. 이 스킬이 메인인 이유가 방어 무시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량 증가가 있는데 기본 개수도 엄청나요. 그래서 이 스킬이 좀 죽선하고 거의 양대 산맥으로 센 스킬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킬 사이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전진의 일격과 맹호격에 붙어있는 공증을 띄운 다음에 센 스킬을 박는 요런 식으로 전진을 쓰고 센 스킬을 박는 요런 식으로 아마 전진이나 맹호 다음에 최소 2개 정도는 들어갑니다. 최소 2개 정도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맹호를 쓰고 초신성의 회심이나 뭐 맹호를 쓰고 용출권의 용광이나 이런 식으로 스킬 두 개를 돌려준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전진의 일격 다음에 센 거 두 개, 맹호격 다음에 센 거 두 개, 죽선 쓰기 전에는 이거 하나로는 기력 차는 게 부족하니까 용광까지 찍어주고 죽선 한번 땡긴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파이터를 설명할 때 난이도가 쉽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항상 뉴비분들은 딜 사이클은 없고 그냥 전진의 일격 다음에 스킬 두 개, 맹호격 다음에 스킬 두 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파이터 각인은 극멸권입니다. 극멸권. 극멸권이 더 셉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는 보시면 거리 증댐이 있어요. 가까이서 쓰면 쓸수록 셉니다. 따라서 가까이 붙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인파이터는 최종적으로 이제 고렙이 되면 유물세트를 다 끼기 때문에 3열 4셋에 예정 2 혹은 뭐 지배 2, 뭐 3열 4셋은 고정입니다. 그리고 치명 900에서 1100을 주는, 그리고 나머지는 특화를 주는, 고특화까지는 아니죠. 그런 세팅의 충단 인파이터가 아마 메타로 자리잡임 될 겁니다. 자, 이제 반면에 채술인데, 그러면 채술은 약하냐?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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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참으세요. 반짝으로 가자. 반짝? 반짝? 반짝?